연방제인 캐나다 법상 캐나다 연방법과 주종부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 커먼로, 동거 커플에 대한 판단입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상 동거 파트너의 기준기간은 1년인데 반해 주정부법인 가정법상 동거 파트너의 기준기간은 BC의 경우 2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비자나 워크퍼밋 등 이민수속 초기 진행 중에 동거 관계를 밝히지 않는 실수를 하십니다. 보통 의도해서이기보다는 단순 동거라는 생각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차후 이민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커플이 있습니다. 둘은 한국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캐나다로 와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영주권을 획득합니다. 둘은 다시 만나 결혼을 하였고 A는 B의 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우자 초청 이민이 거절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캐나다 법상 상대방이 영주권을 획득할 때 배우자 신분임에도 심사를 받지 않은 배우자는 미래의 배우자 카테고리로 영주권 초청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고되지 않은 가족이라고 하는데 조금 전 예에서 B가 A에 신고되지 않은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영주권을 획득한 A조차 자신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 misrepresentation, 즉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 상황과 같이 앞선 이민 서류에 잘못된 정보가 있어 misrepresentation 문제가 예상될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는 변호사들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도 이런 potential misrepresentation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정부 측에 모든 것을 자신에서 다 설명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정보는 다 제공하되 설명은 정부 측에서 먼저 행동에 나서기를 기다리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들의 처한 상황과 앞서 정부에 제공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리뷰하여 어떤 방법이 좋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은 어떤 경우에서든 신청서상의 미슬리딩한 내용이나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확한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